계절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 연습장에 쓰고 또 쓰고 여기에 간단한 손동작까지 곁들이며 공부했던 기억 모두 있으시죠?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공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억이 3배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손가락의 관절과 근육들이 대뇌를 자극해서 집중력은 물론 감성지수까지 높여준다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비법 멀리서 찾을 필요 없겠죠? VJ특공대 오늘도 풍성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낮 12시 어김없이 들려오는 딩동댕과 땡 소리.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죠.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전국 노래자랑은 지난 28년 동안 방송 횟수가 무려 1383회에 예선 심사에만 하루 2,000명이 몰리고 참가자 연령대도 4세부터 104세까지 다양한 진기록을 세운 장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데요. 5천만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국민 무대, 전국 노래자랑의 인기 비결을 VJ특공대가 공개합니다. 전국 팔도가 노래 하나에 들썩인다. 5천만 국민 무대, 그 신명난 잔치가 지금 시작! 됐다. 오늘은 전국팔도 2장 통장님 예비 심사가 있는 날. 줄줄이 사탕처럼 긴 줄 끝에 신상명세 적힌 예심 번호표 받고 나면 다음 일은 물나 마나. 우리 한번 불러보려고요. KBS에 아주 한번 신나게 한번 라면으로 올라가.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거. 합격. 합격. 이 소리 듣고 싶은 전국 2장 통장님 제주에서 서울까지 주의다 모였다. 모였어? 전국 2장님 통장님들 대신 신청을 860명 정도 하셨어요. 지금 벌써부터 난리도 아니십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 벌써 감지됐다. 유명인사 가면과 맞박이 가발로 제대로 한판 벌리셨는데 아싸! 호처청 맞고 아주 환상의 명콤비를 세군요. 주변 분위기도 훅건 달아오른다. 전남 순천에서 왔습니다. 제대로 휘인을 받으신 순천 통장님 오늘의 목표는? 순천! 반죽에선 비장의 준비물을 덕하니 펼쳐놓은 아줌마 한 분. 열창을 위해서라면 요거 섭취는 필수란다. 지금 어디 지는 거예요? 계란 먹어요. 왜 계란 몸들이 확 뛰라고. 막혔던 목소리 한 방에 뚫어준 날이 먹고 또 먹고.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싸 잘 나온다. 네 아싸. 하나 더. 영약 달걀이란 소문 듣고 아저씨 일단 쭉쭉 먹어보는데 근데 남의 달걀을 왜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왜 드세요? 선생님 뭐 드세요? 나는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엄상치 않은 분 또 발견. 온양 1동 충남 아산시 전원 6통장 여기는 구통장입니다. 구통장님 컨셉은 어우동. 오늘을 위해 집신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집신 상해에서 예. 예, 협찬 받았어요. 온양 1동의 명예를 걸고 예선 참가자들로 입구부터 꽉 막힌 예심 장소. 저 무대 위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겠다. 줄까지 서가며 긴 기다림을 감수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노래 부르고 여기 한번 나가는 게 의미가 있었어. 이거 참가, 참가하는 게. 10시간 더 기다릴 거야. 부렁찬 목소리로 일단 관객석부터 사로잡는 오동 통장님. 노래 잠시 걸쭉하게 뽑아내는데 헌데 2%가 부족한다. 춤을 유도하는 제작진. 합격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리. 오늘 제대로 망가진다. 뒤 있는 사람들을 보니 제작진 어깨도 절로 덜썩덜썩. 이처럼 참가자들의 분위기를 일일이 띄워주는 건 전국 노래자랑만이 가진 미덕이다. 미덕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만큼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좀 재밌고 즐겁고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므로 지금 엔돌핀이 솟으십니다. 다음 참가자 미남에다 음정 좋고. 아 근데 여기 나오긴 너무 젊은 거 아니오? 그럼 26세 이장 되신 거예요? 그렇죠, 만 26. 가을에 몇 가구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예심은 이처럼 개성 만점인 사람들이 총 집합하는 곳이다. 오늘 예심의 백미를 장식할 주인공들. 순창군 이장단이요. 단체로 옷 맞춰 입고 무대 위로 나가주시면 손발 딱딱 맞는 현란한 댄스 실력 선보여주시니 보기만 해도 좋다. 아 좋아 좋아. 이처럼 노래 하나로 전국 팔도는 대동단결 하나가 된다. 한참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선 삼겹살 파티 벌어졌다.
경상도 분입니다. 고소한 삼겹살 냄새에 경상도 아저씨들 아예 자리를 잡고 전라도 순창 명물 장아찌도 한입 맛보는데. 아, 맛있다. 우리 순창 된장맛 한번 보세요. 6학년 5반짜리. 오늘 예심 무대로 영혼한 화합의 자리가 돼. 원더풀, 원더풀. 가자. 이어지는 노래 밤대. 오늘 하루 전국 노래 자랑은 전국 팔도 축제 날이요, 잔치 날이다. 팔도가 남아 있는 거지, 팔도. 제주도부터 시작해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남아 있잖아요. 짱짱. 강원도 인제군 예심 있는 날. 이곳 예심 무대도 점점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비장의 브레이크 댄서 실력까지 선보이는 아저씨. 아따 왕년에 춤깨나 쳐봤어요. 예? 어디요? 안다쳤어요. 예, 괜찮아요. 참석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인제군 가수로서. 파이팅. 이쯤 되면 꼬마 스타들이 분위기를 띄울 차례. 어머나를 위해가지고요. 재밌게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꼭 합격해서 어머니하고 아버님께 호강해야 돼요. 막중아리며 뛰고 올라온 정예 멤버들. 자신감 있는 자기소개와 비교되는 흔들리는 음정. 수고 많았어요. 예심에서 수고했습니다 하는 탈락으로 인해 합격의 꿈은 물고 빗대고 말았다. 갑자기 열광의 동아리가 변한 관객석. 숨어있던 인제군 스타가 탄생했다. 프로 가수 뺨치는 화끈한 무대 매너에 열렬히 환호하는 객석을 보니 결과는 보나마나요. 코로나하고 자기 인사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방송에 나올 때 아무리 평소에 실력이 좋아도 긴장하고 떨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있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보통 합격해요. 네,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예심 합격은 영광 중에 영광. 아, 너무 좋죠.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심이 끝난 저녁 인근의 한 식당. 브레이크 댄스로 예심에 합격한 박명관 씨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등장하는데. 오늘 눈이 왜 이렇게 보인 거야? 예, 오늘 기분 좋아서 내가 오늘 한턱 쏠라고 다음 메시지 때리시죠. 기분 좋게 원샷. 눈동자. 높은 경쟁률 뚫고 예심 합격했으니 신나는 노래는 그만. 내 진기대 다리 찢는 서비스까지. 저 한번 확실하다. 우리 아줌마들의 짱. 최우수상을. 전국 노래자랑 본선을 앞두고 바빠지는 곳은 바로 현수막 제작업소. 아, 우리 마누라 전국 노래자랑 났는데 현수막 하나 마치러 왔죠. 된단 말입니다. 조금 만사 제쳐두고 응원 현수막 제작에 돌입한 남편. 별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별 밤에 주로 맞는 게 별. 사랑의 응원이 담긴 현수막을 보는 부인의 표정은 감개무량 그 자체. 본선을 위한 준비는 끝이 났다. 가는 거야 이제. 가자. 드디어 전국 노래자랑 녹화가 있는 날. 대규모 의자 수송에 장경들 손길 대거 투입됐다. 저희가 지금 의자를 2,0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의자 배치도 배치지만 한쪽에선 지지대 굴리는 일손도 바쁘다 바빠. 60kg이 넘는 지지대를 이토록 긴급하게 나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비도 올라가지고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천막은 날아갈까봐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는 대규모 행사장이다 보니 변덕스러운 날씨 상황까지 고려하는 만만의 준비 자세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번엔 장정들 줄줄이 매달려야 해결될 일이 남았는데. 양쪽 다 그냥 총줄이 그때 잡아. 줄 잡아. 우리 인재군을 위해서 높이 뜨고 있습니다. 천천히. 광고풍선이 하늘에 뜨면 무대 설치는 비로소 종료. 녹화를 앞두고 바쁜 사람이 있으니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송혜. 마지막까지 손에서 대본을 놓지 않는 건 19년을 지켜온 그만의 철칙이다. 이 대본을 보고 그거 출연자들에 대해서 뭘 얻으려고 이거 구성이 이렇게 됐는가 그거는 난 나대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몇 번씩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녹화 전 출연자들과 일일이 대본을 맞춰보는 일 또한 거르지 않는 일 중에 하나. 몇 가지 가지고 나오는 게 두 가지만. 네, 쟁반하고 상 준비했습니다. 아, 상 위에다 쟁반만. 당돌한 여자요? 예. 당돌, 진짜 당돌하게 좀 한번 하시라고. 예. 출연자가 끼를